신나는 장구와 함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멋진 장구 연주를 들려주실 박옥나님 무대 위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지인데 제가 장구 치면 신나시면 어깨 춤도 들썩들썩 같이 춤도 주셔도 되고요. 박수 같이 신나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참가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벌써 마지막 무대라고 너무 아쉽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모시려다가 그래도 우리 가수분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꼭 참고 있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무대 위로 조금 올라오시거나 앞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를 해도 될까요? 네, 된답니다. 제가 허락을 구했으니까요. 우리 나는 좀 가까이에서 나도 춤출랜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너무 소심하게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가까이 나오셔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분들의 끼를
알거든요. 지금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쵸? 앉아서 계속 발박자만 장난만 치셨는데 나오셔도 돼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노래 부르시면서 춤추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즐기려면 다음 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현철님의 들국화 여인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하나만 더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가 이 무대가 진짜 마지막 무대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장구와 함께하는 곡을 하나만 더 같이 부르면 어떨까 싶은데 나중에 우리 뭐 이런 곡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우리 좋아하는 곡이다 그쵸? 일단은 들국화 여인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앵콜 하나만 더 준비를 해볼게요. 들국화 여인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나오고 있어요. 앵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앵콜이 안 된대.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된대요. 제가 잠깐 조금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도 음악을 하긴 하는데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과 제가 가끔 음악 우리 그냥 노는 시간? 가끔씩 가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즐겨 했던 것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죠? 저랑 했던 거 뭐였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했었었는데 굉장히 쉬워요.
박수 다 같이 치실 수 있죠? 박수만 두 번 치시면 돼요. 어, 근데 어머니 저랑 할 때도 그랬어. 그냥 하면 안 돼. 우리 약속을 하나 할게요.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노래가 나올 거예요. 옹해야.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자꾸 놓쳐. 그죠? 어머니 딱 집중하고 계셔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옹해야. 옹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노래를 틀어드리면 가사가 나오면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어쩔시구 할 때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어쩔시구, 그쵸? 제가 사실 방금 손을 딱 올리면서 아차 싶었던 게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연주해줬던 한비양 피아노 연주 너무 멋있게 잘했죠? 근데 한비양의 동생이 있어요. 한국 무용을 정말 아름답게 추는 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순간 그 학생 앞에서 이렇게 팔을 올린 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우리는 그냥 즐겁게 하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듣고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옹해야 옹해야 어쩔시 이거 봐 나만 하잖아. 어쩔시고 할 때는 머리 위에서 어쩔시고 옹해야 어쩔시고 옹해야 하실 수 있죠? 우리 노래가 나오면 같이 할 건데 제가 정말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라서 우리 장구 연주를 같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신명나게 춤을 추셔도 좋고 우리 장구 하락이랑 사실 너무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한테 장구 가지고 오면 안 되냐, 꽹가리 가지고 오면 안 되냐 그런 성화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장구를 잘 못 쳐요. 그래서 못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멋진 장구 연주자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즐기는 무대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는 우리 앵콜을 할 수가 없죠. 다시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 옹해야 무대 한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재양 나 괜찮았어요? 나의 이 괜찮았나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는데 선재양 앞이라서 조금 떨렸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자 우리 어떡하죠? 이제 진짜 준비한 앵콜 무대가 끝나서 봐요. 지금 악기도 다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뭐 한 곡 더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나도 한 곡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런 무대에 어떻게 서나 하고 선뜻 손을 못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번 신청자분을 봤고요. 아니면 저랑 텔레파시 통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한 곡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실까요? 제가 텔레파시 보내는 분이 아마 텔레파시를 받으셨나 봐요. 여기에서 살짝 응답이
왔거든요. 우리 어머니 잠깐만 저랑 같이 해요. 나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하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근데 이거 봐, 내 뒤에 숨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옆에서 함께 해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님 만남 좋아하시죠? 가사 이자표라도 괜찮아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 만남, 노사연님의 만남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음악회를 보려고 모였지만 우리 만남이 결코 우연은 아니야, 그쵸? 이렇게 계속 만나고 이런 만남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정도 들고 함께 마음도 사랑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강정자님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노사연님의 만남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못하는 노래 실력이라서 큰 소리로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마이크를 선뜻 넘겨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노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 네, 객석에서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노사연님의 만남 함께 불러볼게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서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멋진 노래 들려주신 강정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팀장이 누군데요? 팀장. 그분이 누군데? 저가 팀장이에요? 큰 박수 팀장. 아이고. 이거 봐. 노래 시키니까 내가 손가락이 떨려가지고 나는 노래를 못해요. 근데 아 그러면 저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저를 도와주실 분들을 저는 좀 같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 안 넘길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 무대 위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노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멋진 초대 가수 두 분도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네.
아까 우리 그렇게 같이 하자 안 올라오시더니 어느새 이렇게 다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찾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 이렇게 무대에 다 올라오니까는 너무 좋죠. 우리가 함께 마지막 어떤 곡을 부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멋진 인생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멋진 인생이라는 곡을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잘 모르셔도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생연분일세